30년 장사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영상 하나 때문에 말이죠. 여기 간장게장 하나 주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? 근데 휴대폰으로 뭘 찍는 거예요? 아,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던 그 뭐 개인 방송 그런 건가? 아, 맞아요, 맞아요. 잘하시네요. 자, 여기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간장게장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러 와주세요. 아, 예, 잘 먹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아, 드디어 제가 이 간장게장 백반 먹어봅니다. 자, 막 가요. 쑥스럽게 먹는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방송이 우리 가게 홍보도 해주는 것 같아서 신경 써서 리필까지 해줬는데 아 근데 그 뒤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지 뭐예요? 아휴,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발길이 끊겨도 그렇지 아 이렇게까지 또 끊기나? 아휴, 먹고 살기 힘들어 큰일이네 여보세요? 장사 똑바로 해! 오. 뭐야? 장난 전화인가? 아이 그때대로 할 거면 때려쳐!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? 아, 그 청년이 다녀간 뒤로 우리 식당에는 손님이 또 끊겼어요. 아 그래도 힘든 시기에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어 억울합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? 어떤 네. 사연입니까? 네, 이 사연 먼저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. 네. 어 맛있겠다. 오 괜찮겠다. 이건 뭐예요? 어? 아, 밥풀. 아, 이게 뭐 대구에 아, 유명 간장게장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죠? 풀이구나. 네. 나 좀 뭔가 했네. 네, 대구의 유명 간장게장 무한리필집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예,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개인 방송인이 이 집을 찾았던 겁니다. 이 간장게장을 먹고 리필을 주문을 했는데 이 리필된 접시에서 이런 밥알이 나오면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. 이제 밥알이 나왔다는 건 이제 재사용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? 네,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. 이 식당은 양념의 이 낭비를 좀 줄이고자 이 원래 방식이 새로 접시를 주고 여기에다가 리필된 게장을 담고 그 위에다가 손님이 전에 먹던 이 접시에 양념을 덜어서 이걸 준다고 합니다. 부어주는 거죠, 그러니까. 간장게장 간장 먹다 보면 많이 좀 남아있긴 그렇죠. 하죠. 그렇죠. 네, 예. 맞습니다. 그런데 이 개인 방송인이 이 사실을 이제 밥풀이 나왔다 직원에게 알렸지만은 뭐 아무런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. 그리고 재사용 의혹 영상을 그대로 인터넷상에 올리게 된 겁니다. 이 영상은요, 순식간에 조회수가 무려 100만 뷰를 기록하면서 큰 이슈가 됐고요. 이제 해당 영상 위로 이제 댓글로 막 악플도 달리고 막 이 식당 평점 테러도 당하고 이러면서 이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이다 이런 낙인까지 찍혔다고 합니다. 양념 낭비 좀 줄이려고 먹던 접시에 있던 그 간장 양념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이 리필 접시에 발견된 밥알은요. 그런데 개인 방송인이 이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을 때 흘린 것으로 좀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. 본인 거네. 그렇죠. 네. 네.